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헌신적인 동물입니다.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은 개들은 개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인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품종의 개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조금 더 헌신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을 조건없이 듬뿍듬뿍 줄까요? 먼저 치비입니다. 치비는 아키타 견종입니다. 아키타는 특히 낯선 사람들에겐 약간 차갑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아키타 견주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 아키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뜨겁게 충성을 한다고 합니다. 아키타는 어마어마한 경비견인 동시에 아주 무섭게 일을 하는 견종입니다. 즉, 집을 아주 잘 지킨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아키타는 사랑하는 견주들에게 안겨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키타의 신뢰를 얻으면 아키타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9위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치와와입니다. 치와와는 유독 가족 중 오직 한 사람과 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환경에서 치와와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나우바리 안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와와가 낯선 사람들과 친해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치와와가 선택한 사람 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친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8위는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요키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온순한 강아지 중 하나입니다. 요키는 가장 충성스러운 개 품종 중 하나가 된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지하에서 작업을 하는 석탄 광부들을 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키워진 반려견이 바로 요키입니다. 또한 한 요키가 2차 세계대전에서 조종사와 함께 전투에 참가한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요키 견주들에게는 요키의 이러한 용감한 행동이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7위로 선정된 반려견은 도베르만 핀셔입니다. 도베르만 핀셔 또한 역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베르만 핀셔는 19세기에 품종이 교배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9세기에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가 세금 징수원이었는데요. 세금 징수원들이 매일매일 맞고 다녀서 더 이상 맞기 싫어 선택한 것이 도베르만 핀셔. 이 세금 징수원들과 함께 항상 다녔던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바로 도베르만 핀셔입니다. 여전히 도베르만 품종들은 경비견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도베르만은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훈련시키기 가장 쉬운 개 품종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위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저먼 셰퍼트입니다. 이 품종은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견종입니다. 저먼 셰퍼트는 전형적인 충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하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안내견으로 일하든 이 견종은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아주 훌륭한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많은 것들이 저먼 셰퍼트가 가장 훌륭한 게 품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충성스러운 동반자 DNA를 가진 반려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저먼 셰퍼트 소유자는 평생 이 품종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5위는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충실, 에너지, 사랑스러운 미소. 골든 리트리버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삶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가장 인기 있는 견종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진정한 애정은 항상 사랑하는 가족에게만 주는 견종이기도 합니다. 4위는 조금 무서운 녀석인데요. 바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입니다. 이 품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강해 내니도, 즉 보모견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온순하고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가장 충성스러운 견종 중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무섭습니다. 이 품종은 공격성으로 유명하지만 싸움보다 사랑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사랑하는 견주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고 거의 모든 사람과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공동 3위입니다.
먼저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아주 옛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항상 같이 따라다녔던 레브라도. 이 품종은 견주가 그물로 잡은 물고기 중 한 마리가 탈출했을 때 그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차갑고 거친 바다로 두려움 없이 뛰어들 정도로 충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낚시보트를 많이 타지 않습니다. 이 견종은 초기에 귀중한 뱃사람으로 만들었던 동일한 충성도 특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 3위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 의해 교배되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곁에 나타난 카발리의 킹 찰스 스페니얼입니다. 이 품종은 충성식과 로열티에 대해 잘 가르칠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브리더들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의 확고한 친구로 이 품종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진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품종은 귀족의 화려함과 상황에 맞게 사랑하는 왕실을 위해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주인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변함없는 로얄독입니다. 자, 2위는 우리가 잘 모르는 털이 없는 멕시코산 대머리 숄로 이츠 킨들입니다. 멕시칸 대머리개로 알려진 이 개는 3000년 이상 동안 멕시코 사람들, 즉 라틴 아메리칸들의 동반자였다고 합니다. 숄로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신뢰를 얻으면 평생 견주에게 헌신하는 견종으로 아주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16세기 초 멕시코 구원의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던 아즈텍족. 이 아즈텍족은 솔로의 충성심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솔로가 사후 세계에서 아즈텍족을 이끌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평생을 넘어 사후 세계까지 확장되는 이 품종이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어떤 견종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반려견입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나타나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우리들의 반려견.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365일 항상 밝은 표정으로 우리의 지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우리들의 반려견. 똥 깨면 어떻고 조금 모자라도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곁에서 때로는 슈퍼맨처럼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친구로서 우리를 절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반려견들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